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활동가들이 지역신문을 통해 대북 보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1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청주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밝히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올해 5월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기존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북 보고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중 한 명인 A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을 통해 수사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간접 보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4명의 피의자 중 구속을 피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와 면담한 뒤 그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이동식 저장장치에는 스텔스기 도입 반대에 관한 정책 연대는 어렵지만 남북교류 협력의 정책 협약은 가능하다고 한다. 의원을 면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대북 보고문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21대 총선을 10개월 앞둔 2019년 6월 지령문에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지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